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부터 수학적 귀납법과 그리고 알고리즘 새로운 단원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우리 여러 가지 수열 해갖고서는 등차 수열부터 여러 가지 수열까지 규칙성을 갖는 어떤 수들의 그런 특성들을 점점 발전시켜가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 하게 되는 우리 수열의 귀납법 정의, 귀납적 정의하고 그리고 점화식에 대한 거는 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일반항들이 앞에서 배운 등차수열, 등비수열, 계차수열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일반적인 관계식에 대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점화식 그첫 번째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거 무엇이냐? 자, AN에서 A1의 값하고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AN하고 AN 플러스 1, 이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는 어떠한 관계식을 던져주는 걸 갖다가 귀납적 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이웃하고 있는 또는 뒤에 가서 보시면은 세 개짜리도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런 이웃하고 있는 연관된 그러한 수열들 사이에 관계식을 주는 것을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의 점화식. 자, 여러분, 관계식을 쓰면 돼요. 자, 등차수열이라는 거는 뭐예요? 앞에 나오는, 앞에 항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뒤에 숫자를 만드는 거죠. 따라서 지금처럼 A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1번째 등장하는 애는 AN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더해서 쓴다라고 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뭘 써놓은 건가요? 이거는 등차 중앙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A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번째 나오는 애는, 자, 등차 중앙 뭐예요? 가운데 있는 숫자를 두배 하면은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더한 거하고 같다라는 거. 지금 등차 중앙을 써놓은 게 2번 식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은 뭐예요? 등비수열은 n 플러스 1 단계에 등장하는 식이 그전 단계, n번째에 있었던 애의 일정한 수를 곱해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a의 n 플러스 1이 r 곱하기 an. 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게 등비수열이죠.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두 번째, 등비중앙 써놓은 거예요. 그쵸? 가운데 숫자를 이번에는 제곱을 했을 때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한 거랑 같아진다라는 게 지금 등비 중앙을 나타내고 있는 수열이죠. 자, 그 다음에 조화 수열은 뭐였어요? 여러분, 조화 수열은 숫자를 역수를 취했을 때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n 플러스 1의 역수를 취한 게 n 단계에 나오는 거 an분의 1의 역수에 d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조화 중앙을 나타내는 식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 그대로의 1번식.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처럼 어떠한 an과 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들을 나타낸 게 바로 점화식이다. 우리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점화식 형태의 우리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고 뒤로 넘어갔네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A의 N 플러스 1하고 지금처럼 AN 사이에 어떠한 N에 관한 함수식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 경우. 자, 1번하고 2번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 점화식의 두 가지 형태라고 볼수 있는데요. N에 관한 함수식이 더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과정을 옆에다가 쭉 보인 건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쭉 써보세요. A2는 지금처럼 A1 더하기 F1, A3는 A2 더하기 F2, A4는 A3 더하기 F3 이런 식으로 쭉 써서 N까지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변.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A2, A3, A4, A4에서 소거가 되고 AN만 이렇게 남게 되죠. AN은 A1, 그쵸? A1 더하기, 그리고 뒤에 함수지 F1, F2, F3에서 F의 N-1까지의 합으로 결정이 되죠. 따라서 지금과 같은 형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점화식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경우, 어떠한 n에 관한 식이 곱해져 있는 경우 우리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쭉 쓰세요. 마찬가지로 a2는 a1 곱하기 f1, a3는 a2 곱하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쭉 곱했어요. 함수가 곱해져 있으면 여러분 변변, 좌변하고 우변, 변변 곱하세요. 자,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나눠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같은 것끼리 약분이 돼서 쭉 나눠지게 돼서 AN은 마찬가지로 A1 곱하기 F1부터 Fn-1까지의 곱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간단히 여기 점화식에 대한 거는 여러분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예제하고 꼭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점화식에 예로 풀 수 있는 거 간단히 한 가지만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원래 뒤에 가서 문제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뒤에 문제 1번에 1번 문제 보시면은 예제로 A1 초항의 2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A에 n 플러스 1이 지금 an 더하기 n.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1번에 1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이 유형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 수 있느냐. a1이 2죠. 자, 쓰세요. 그냥 a2는 얼마다? a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더해져 있죠. n에 관한 함수가 뒤에 이렇게 더해져 있잖아요. 자, 그리고 a3는 A2 더하기 2, A4는 A3 더하기, 그 다음에 3 해서 어디까지? AN은 A에 N-1 더하기 N-1.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쭈루룩 더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A1, A1, A2, A2, A3, A3 해서 양변에 똑같이 없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AN은 얼마다? 2 더하기, 이거는 초항 A1의 2고요. 자, 그 다음에 1부터 어디까지요? 1, 2, 3, 4 해서 어디까지? N-1까지 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정리해보면 2 더하기 뒤에는 1부터 N-1까지 합이죠. 따라서 N-1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4. 자, 이게 1번 문제인데요. 지금처럼 함수가 N에 관한 함수가 더해져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쭈루룩 그냥 써서, 그쵸, 연속되게 써갖고서는 소거를 해서 풀 수가 있다라는 거 한 가지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지금처럼 더해져 있는 거, 함수식이 더해져 있는 거 쭉 더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유형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풀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4번 문제, 1번에 작은 4번 보시면 A1은 1이고 그리고 A의 N 플러스 1은,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 두 번째에 관한 예제로 들 수가 있는데요. 유형인데요. N 플러스 1 곱하기 N이 AN하고 곱해져 있죠. 자, 곱해져 있는 함수는 어떻게 알아? 쭉 곱하세요. A1은 1이자, 자, 쭉 써서 A2는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A1, 자, A3는 3분의 2 A2, A4는 4분의 3 A3 해서 어떻게? A의 N은 N분의 N-1, A의 N-1.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해요. 자, 그러면 A1 약분되죠, 여기서는. 쭉 나눠서 약분이 되고요. AN은 지금 보시면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곱하기 해서 N분의 N-1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나요? 다시 이런 식으로 약분이 돼서 어떻게 돼요? N분의 1이 일반항으로 존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함수가 더해져 있는 점화식일 경우 변변 더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함수가 곱하여 있는 경우 지금처럼 곱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가장 기초적으로 여러분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원리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어떤 유형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자, 지금 넘어가서 이번에는,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상수 P하고 Q는 여러분 어떠한 상수값이에요. 자, PQ, A의 N 플러스 1에 저런 식으로 P하고 Q가 곱해져 있는 상수식. 자, 이런 식은 두 가지 형태로 풀 수가 있어요. 3번하고 4번 문제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자, a의 n 플러스 1이 p의 an 더하기 q. 자, 이런 식의 형태는 첫 번째 등비수열로 풀 수가 있고요. 자, 등비수열의 관계식으로 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개차수열의 관계식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한테 설명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는지 두 가지 다 여러분 연습해 보시고요. 자, 이걸로 푸는 게 빠를 수도 있고 개차수열을 푸는 게 정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해보시고 맞는 방법으로 푸시면 돼요. 첫 번째 등비수열로는 그럼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자, 이 형태를 보시고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어떠한 알파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세요. 자, 어떠한 특정한 알파라는 상수. 자, 저기서는 마이너스로 됐는데요. 상관없어요. 자, 알파라는 상수를 하나 구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알파라는 값은. 자, 그래서 이러한 알파라는 값을 맞춰서 빼기라고 할게요. 자, 마이너스 알파로. 자, 알파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이 형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다시 전개를 하면 p 알파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이 뒤에 나오는 마이너스 p 알파 더하기 알파가 원래의 q역이겠죠? 그쵸? 이 뒷부분. 이게 q가 되도록 해주는 그러한 알파 값을 계산을 합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하는 게 1-p분의 q예요. 자, 이런 식으로 두고. 자, 그래서 여러분, 알파 값을 먼저 계산을 하세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알파 값을 계산을 하면 이게 뭐예요? 등비수열의 형태죠. 자,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를 어떠한 하나의 cn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an 마이너스 알파를 cn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c의 n 플러스 1은 p 곱하기 cn 이렇게 되죠. cn이라는 제가 새로 정의한 이 함수가 바로 등비수열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a의 n-알파는, 자, 초항은 뭐겠어요? an-알파겠죠? 초항, 이게 요런 형태, an-알파의 형태. 초항 곱하기, 그리고 공비는 얼마예요? 이 바로 p값이에요. p의 n-1승.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형태를 이용을 해갖고서는 풀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개차수열로도 풀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어떤 식으로도 풀 수가 있느냐. a의 n 더하기 1은 p의 an 플러스 q. 이 아래다가 무엇을 쓰시냐면 an은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an 단계를 한번 이런 식으로 써보세요. 자, 그러면 변변 빼게 되면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p의 an 마이너스 a의 n 마이너스 1. 자, 이런 형태로 고칠 수가 있겠죠? q는 없어질 거고요. 이게 뭔가요? 여러분, 이 식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식을 잘 보면 an 마이너스 1, an, a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있으면 n 플러스 1 단계에서 an을 뺀 게 이 값이 뭐랑 같다? 여기서 이거 뺀 거에다가 곱하기 p를 한 것과 같다. 자, 개차가 어떤 수열? 개차가 등비 수열을 이루는 그러한 수열이 바로 이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을 보고서 우리는 개차가 P라는 공비를 갖는 등비 수열을 이루는 그러한 개차 수열이다. 자, 그래서 개차 수열의 일반항의 형태로 고쳐서도 여러분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번의 형태는 지금과 같이 어떻게 등비수열하고 개차수열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한 가지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수열을 만들 수가 있느냐? 개차수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은 대신에 뭐냐면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 되도록, 그쵸? 이 세 개가 0일 때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4번은 숫자로 직접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4번만 유일하게 n 플러스 2, n 플러스 1, an 세 개 항의 점하시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배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2배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0이다. 자, 이러한 점하식 생각할 수가 있겠죠. 먼저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 거 세 개 더하면 0이죠? 0일 때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조건 하에서 어떻게 하느냐? 가운데 나오는 거 있죠? n 플러스 1단계. n 플러스 1단계에 있는 식을 앞하고 뒤에 개수로 나눠서 쪼개주세요. 무슨 말이냐? 3하고 마이너스 1이죠. 3하고 1이죠. 이 마이너스 2라는 거를 3하고 1로 나눠서 쪼개주세요. 즉 마이너스 3의 AN 플러스 1하고 플러스 A의 N 플러스 1로 가운데 숫자 이렇게 3, 1로 각각 개수를 맞춰서 쪼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3으로 묶여서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나머지는 넘기면은 A의 N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AN. 자,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으로 양변을 나누면 이 앞에 마이너스 3분의 1. 자, 이거 위에 거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개차 수열이에요. 개차의 공비가 얼마인? 마이너스 3분의 1인 이러한 개차 수열의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해서 개차 수열의 공비가 P분의 1인 수열이 된다. 따라서 개차 수열, 이 뒤에 거는 지금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써놓은 식이 되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지금 1번, 2번, 3번, 4번 n에 관한 함수가 더해져 있는 거 그리고 곱해져 있는 거 그리고 지금 3번의 상수 어떠한 상수가 더해져 있기도 하고 곱해져 있기도 한 3번 그리고 네 번째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점화식의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풀이 방법은 꼭 알아두시고 1번, 2번 쭈루룩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리고 2번은 곱한 거 3번은 우리 등비수열 또는 개차수열 형태로 풀 수가 있고요. 4번 개차수열로 마찬가지로 맞춰서 풀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 네 가지 것들은 우리 개념 확인하면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조금 더 좀 특이한 형태, 그쵸? 약간 복잡한 식의 우리 점화식이 주어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AN 지수승으로 올라가 있을 경우 그쵸? 지금 보시면 상수가 곱해져 있고요. Q가 있고요. 그 다음에 AN의 P승이라고 지수승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양변의 밑이 Q. 자, 이 Q는 이 앞에 값이에요. AN 앞에 곱해져 있는 저 Q. 그쵸? Q 양변의 밑이 Qn 로그를 취해서 지금처럼 로그 Q의 AN 플러스 1은 이게 1이 되죠. 1 더하기 P 곱하기 얘가 떨어지죠. 로그를 씌우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여기서 누구를? Q를 밑으로 하는 이 AN 그리고 Q를 밑으로 하는 AN 플러스 1을 치환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B의 N 더하기 1 자 bn하고 bn 플러스 1하고 관계를 보면 상수 p가 곱해져 있고 더해져 있죠.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 다룬 세 번째 등비수열 또는 개차수열의 형태로 an의 값을 이용을 해갖고서는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상수가 앞에 곱해져 있기도 하고 지수승으로 올라가 있기도 한다. 그러면 로그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n 플러스 1이 있고요. an이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이렇게 있어요. 분모 분자에 같이 저런 식으로 있을 경우에는 역수를 취합니다. 왜 역수를 취하냐. 역수를 이 형태에서는 역수를 취해야 이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알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a의 n 플러스 1이 여기서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p 곱하기 an 그리고 qan 플러스 r 돼서 얘기를 반으로 쪼개서 쓴 거 이렇게 쪼개서 이런 식으로 그쵸? 얘가 지금 플러스로 연결되고 p분의 q 따로 나와 있고 얘 따로 나와 있죠. 그쵸? 상수하고 an하고 떨어뜨리려고 저런 식으로 역수를 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상수 그리고 an 파트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bn을 역수를 취한 것을 bn이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위에랑 마찬가지로 bn 플러스 1하고 bn하고 지금 보시면 상수가 곱해져 있기도 하고 더해져 있기도 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이나 또는 개차수열을 이용을 해갖고서는 점화식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n하고 n 플러스 1이 곱해져 있네요. 자, an, a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통째 an 곱하기 an 플러스 1 곱한 것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쵸? an 플러스 1분의 어떤 상수, an분의 상수 이런 식으로. 자, 이제는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역수를 bn으로 마찬가지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위에 같이 어떻게 돼요? bn 플러스 1 상수 곱하기 bn 더하기 상수. 자, 이런 경우로 나눠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쭉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지금 특수한 형태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 점화식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해요. 식이 지금처럼 좀 식을 이런 식으로 간단한 형태로 우리가 치환을 해서 바꾼 다음에 다시 점화식에다가 앞에서 다룬 점화식의 기본적인 형태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 그래도 차분히 보시면서 이론적으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우리 점화식에 대한 내용들 간단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등차수열, 등비수열 간단한 거 맨 앞에서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점화식 네 가지 형태, 그리고 특수한 형태의 점화식 뒤에서 세 가지 형태 있는데요. 사실 점화식이라는 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의 자체가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일곱 가지 이외에도 그냥 어떤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관계식 an과 an 플러스 1과의 관계, 이 문제가 뭘 물어보고 있는 것인가를 정확히 캐치하는 것을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점화식에 대한 문제들 한번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지금 1번하고 그리고 1번은 풀었고요. 앞에 예제를 하면서 2번부터 문제 볼게요. 2번 보시면 초항은 3이고 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4n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함수가 그냥 이런 식으로 더해져 있을 경우에는 그냥 간단히 더해져 있을 거 어떻게 하라? 쭉 더하라. 그쵸? 어떻게 해요? a1은 3이고요. a2는 a1 더하기 4 곱하기 1이에요. 자, a3는 a2에 4 곱하기 2, a4는 4 곱하기 3 해서 an까지 쓰게 되면 n-1 더하기 4 곱하기 n-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변변,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게 되면 쭈루룩 없어지게 돼요. 양변이 똑같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an은 3 더하기, 그쵸? 4.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에서 n-1까지 따라서 4 곱하기 2분의 n, n-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약분하면 2가 되고요. 2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2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마찬가지로 a1은 1이고 자, n 곱하기 an, 자,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어요. 곱해 있는 함수는 어떻게 알아? 쭉 마찬가지로 곱해서 쓰시면 돼요. 자, a1은 1이고 a2는 그럼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a1, a3는 2 곱하기 a2, 자, a4는 3 곱하기 a3 해서 n-1 곱하기 a의 n-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곱하니까 똑같이 아이고 1이 한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돼서 a는 어떻게 되냐, 1 곱하기 그쵸, 맨 앞에 1은 있을 거고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의 곱이죠. 즉 어떻게 쓸 수 있어요? n-1의 팩토리알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4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5번 한번 해볼게요. 5번 보시면 a1은 1이고 a의 n 플러스 1은 2의 n승 곱하기 a입니다. 자, 5번 식도 마찬가지로 함수가 그냥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곱하시면 돼요. 자, 2의 n승 an 앞에 곱해져 있죠. 따라서 실제로 곱해볼게요. 그러면 a1은 1이고요. a2는 2의 1승 곱하기 a1, a3는 2의 제곱 곱하기 a2, 2의 3승에 a3 해서 어디까지? a의 n은 2의 n-1의 a의 n-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좌변 좌변끼리 우변 우변끼리 곱하면 약분이 되죠?
자, 그래서 약분. AN은 자, 보시면 1 곱하기 2의 1승 곱하기 2의 2승 곱하기 2의 3승 곱하기 2의 4승에서 2의 n-1승까지의 곱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의 함수, 이 지수 함수에서의 곱셈은 뭐하고 같나요? 지수끼리의 덧셈하고 같죠. 자, 그래서 2에 어떻게 돼요? 1부터 n-1까지의 곱이다.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로 가죠. 실제로는 따라서 2분의 n, n-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5번까지 우리 해봤고요. 다음 6번하고 7번. 자, 6번하고 7번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가 더하고 단순히 더하거나 곱하는 문제였다면 지금 보시면 6번, 7번 점하식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 유형이 좀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6번 볼게요. 6번 보시면 여섯 번째 A1은 1이고 A의 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EN-1 제가 잘못 봤네요. 6번은 식을 잘못 봤네요. 6번도 그냥 함수 더해져 있는 형태죠. 자, 이것도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A1 1이고 A2는 A1 더하기 2 곱하기 1-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3는 A2 더하기 2 곱하기 2-1 A4는 A3의 2 곱하기 3-1 4-1 해서 어디까지? AN은 A의 N-1 더하기 2의 어떻게 돼요? N-1-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어떻게 할까요? 변변 쭉 더하시면은 없어지고 쭈루룩 다 소거되고요. AN은 자, 지금 보시면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에서 2 곱하기 1, 2, 3, 4에서 어디까지? N-1까지.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지금 몇 개예요? 마이너스 1이 N-1이기 때문에 N-1 그리고 뒤에 맨 앞에 1 하나 남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쓰게 되면 N제곱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2n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없어지게 돼서 없어지고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an의 값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번 일곱 번째 볼게요. 추앙 a1은 1이고 A2는 2고, 자, 일곱 번째 이 유형을 풀기 위해서는 다른 것과 달리 변수가 세 개예요. 그쵸? 마이너스 3.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점화식을 풀 때 변수가 세 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A1하고 A2의 값을 같이 줘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문제 보시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 1하고 2로 이렇게 나눠요. 3을 갖다가 마이너스 3을 1하고 2로 쪼개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묶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에 자 이렇게 쓰고 앞에 두 개 묶고 뒤에 두 개 넘길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뒤로 넘어가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얘가 바로 계차 수열을 의미를 하는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요? A의 n-n+2에서 n+1을 뺀 게 그 앞에 뺀 거 차이의 두 배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계차가 어떤 수열, 계차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수열의 점화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AN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초항 1 더하기 계차 수열의 일반항 K는 1부터 N-1까지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일반항은 계차의 초항이에요. 따라서 A2-A1 즉 1이 초항이 되는 거고 2의 K-1승 공비가 2인 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 더하기 등비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2-1의 1 곱하기 2의 N-1-1 즉 계산하면 2의 N-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 우리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우리 2번
하고 쭉 문제 남 점하신 문제 계속해서 풀도록 할게요. 자, 2번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균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일곱 번째 항을 구하면 2번은 쉽죠? 문제 딱 보시면 초항이 1이고요. A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AK가 3이다. 여러분, 뒤에 단계랑 앞에 단계 차이가 3인 거 등차수열이에요. 따라서 등차수열에 공차가 얼마를 주는 거예요? 3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H는 어떻게? 1 더하기, 그쵸? 6 곱하기 3, 따라서 얼마? 19. 4번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A1 초항은 마이너스 1이고 A의 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N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함수가 더해져 있죠. N제곱으로 이렇게 함수가 더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냥 쓰시면 돼요. A1은 마이너스 1, A2는 얼마다? A1 그 다음에 더하기 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A3는 A2 더하기 2의 제곱, A4는 3제곱해서 어디까지? AN은 A의 N 마이너스 1. 그런데 문제에서는 AN이 아니라 A12를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A12까지만 A11 더하기 11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변 더해보면 A1, A1, A2, A2, A3, A3, A4, A4 없어지죠? 자, 그래서 A의 12는 지금 보시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해갖고서는 11의 제곱까지 쭈루룩 없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 쭈루룩 더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맨 앞에 마이너스 1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부터 11의 제곱까지의 합. 6분의 11 곱하기 12 곱하기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이니까 얼마? 2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2가 되고 그리고 22 곱하기 23 하면 얼마인가요? 3이 6, 3이 6, 2, 4, 2, 4, 506 마이너스 1이니까 505.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3번 이런 식으로 함수식 그냥 더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초항 A1은 1이고 A의 N 플러스 1은 2배의 AN 더하기 1. 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을 때 A의 10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이게 AN 앞에 상수 2 곱해져 있고요. 뒤에 상수가 더해져 있기도 하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 한번 어떻게 해볼까요? 등비수열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등비수열을 계산하려면 A의 자, 이 형태 N 플러스 1에다가 얼마를 마이너스 알파 이게 어떻게 되는 거? P는 이 P예요. 이 앞에 AN 앞에 곱해져 있는 거 이것을 만족하는 알파 값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어떠한 알파가 존재해서 자 이렇게 만족을 하더라. 자, 그러면 알파가 언제인지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마이너스 2알파 여기 있던 마이너스 알파 넘기면 플러스 알파.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즉 이 부분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자, 알파는 그래서 얼마겠다? 마이너스 1의 값이면 되겠다. 즉 무슨 말이냐, 저식은 A의 N 플러스 1 알파가 마이너스 1였으니까 더하기 1, 이는 2배의 AN 더하기 1. 자, 이 식을 만족을 하겠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1 이거를 다른 어떤 C의 N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C의 N이라는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을 이루더라?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을 이루더라. 자, C의 N 플러스 1은 중요한 거는 여기 초항 어쩌? 초항 AN 있죠? 그쵸? 초항도 어떻게 써야 돼요? 이 형태로 써야 돼요. 초항이 그래서 A1 더하기 1이 초항이 되는 거예요. 공비는 2가 되는 거고요. 2에 N 마이너스 N.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초항이 얼마인 거예요? 초항이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CN이라고 쓴 거는 초항이 1, 2 곱하기 2에 N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CN이 뭐였어요? AN 더하기 1이었죠? 자, 따라서 뭐 A10의 값 우리 AN 계산을 했더니 2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다가 10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A10은 2의 10승 마이너스 1
1023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4번 문제. 그래서 지금처럼 등비 수열의 형태로 바꿔서 풀어봤어요, 한번. 자,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는 등비 수열로도 해보시고요. 한번 개차 수열로도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서 연습하시면서 어떤 방법이 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시면 추항 A1은 1이고 N 플러스 1은 N 더하기 1에 AN. 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을 때 A1부터 2013까지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자,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A1은 1이고요. 직접 해보면 A2는 1 곱하기, 아, 1이 아니라 A, 여기다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A1이 돼서 얼마예요? 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3는 3은 얼마예요? N이 아니면 3 곱하기 A2가 돼서 6.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2는 얼마가 돼요? 4 곱하기 A3. 그래서 얼마? 6, 4, 24.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A5는 계속 써보면은 2, 3, 4, 5 곱하기 A4가 돼서 얼마? 아, 1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A6부터 이제 계속 쓸 수가 있는데 A6을 한번 써볼게요. 식을. 그럼 6 곱하기 A5인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A5, 12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0이죠.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예요, 다. 그래서 A6도 어떻게 되겠어요? 10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겠죠. A5 이상으로 진행을 하면은 다 여기다가 어떠한 거듭제곱을 해나가는 식이에요. 120에다가 6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7 곱할 거고요. 8 곱할 거고요. 다 어떻게 되나요? 10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A5부터 2013까지 A2013까지는 다 10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돼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즉 무슨 소리예요? A1부터 A4까지만 10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을 하시면 될 거예요. 얼마예요? 33이니까 나눴을 때 나머지는 3,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5번은 여러분 수열하시면서 좀 숫자 성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5번처럼 거듭제곱 막 이렇게 가는 거, 천 몇, 이천 몇 이렇게 나가는 거 진짜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보시면 A1은 1이고요. A2는 3일 때, 자, 로그가 나왔어요. 로그 A의 N 플러스 1을 밑으로 하는 A의 N 더하기 2는 2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A 10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자, 여러분 로그 나왔다고 헉 하지 마시고요. 이거 잘 보시면은 지수로 바꿔볼게요. 자, A의 N, 아이고,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N 곱하기 AN 플러스, 이거 뭐예요, 이거? 등비 중앙이죠. 바꿔놓고 보니까 등비 중앙이에요. 자, 이거 무슨 수열이겠다? 등비 수열이겠다. 초항이 1이고 공비가 얼마인? 3이죠. 지금 1에서 3으로 갔기 때문에. 따라서 AN은 1 곱하기 3의 N-1승이겠다. 자, 그래서 A의 10은 어떻게 돼요? 3의 9승이 되죠.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A10. 따라서 얼마다? A10은 지금 9가 3의 9승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6번까지 우리 같이 해봤고요. 마지막 7번 문제 마찬가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번 문제 지금 분수 형태가 나왔어요. 7번 보시면 A1은 1이고요. A의 N 플러스 1은 1 더하기 AN의 AN이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AN에서 일반항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AN, AN이 이런 식으로 있을 경우, 분모 분자의 AN, AN 이런 식으로 있을 경우에 역수를 취할 수가 있어요. A의 N 더하기 1은 AN의 1 더하기 AN. 자,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보면 어떻게 한다? 앞에 거 뒤에 거 잘라져서 상수하고 AN이 속해 있는 파트하고 잘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 더하기 AN분의 1. 자,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자, 써놓고 보니까 AN 플러스 1을 제가 CN이라고 한번 고쳐볼게요. CN 더하기 1은, 아, CN 플러스 1은 1 더하기 CN. 이거 뭐예요, 이거? 등차수열이죠, 여러분. CN이 등차수열이 됐어요. 따라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쓸 수 있어요? CN은 초항 1이죠. 그쵸? 1. 근데 역수를 취해도 1이죠. 따라서 1 더하기 N-1. 근데 D도 1이네요. 그쵸?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를 없어져서 그냥 N 이렇게 되겠죠? CN이 뭐였어요? AN분의 1이었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거 AN은 뭐였다? 일반항 N분의 1이 되겠다.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6번하고 7번하고 딱 봤을 때는 어려운 것 같아도 막상 풀어보니까 그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점화식 문제 같이 풀어봤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점화식은 지금 다룬 것 이외에도 굉장히 형태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연습한 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꼭 다 열심히 찾아보시면서 공부해보시길 바라고요. 점화식이라는 거, 그리고 수열의 여러 가지 수열이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꽉꽉 이렇게, 아,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 유형별로 외우려 그러면은 절대로 공부를 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하시면서 머리를 좀 이렇게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풀어헤치셨으면 좋겠어요. 연습을 하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문제에서 주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유형에 딱딱딱딱 맞춰서 공식에 맞춰서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생각을 하셔서 일반적인 규칙성을 찾을 수 있는 식이 더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